네, 다 제가 먼저 해주세요. 분위기. 제가 눈을 켜줄게요. 켜주면 기계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잉크 보정 메시지 뜹니다. 아직 끼우지 않기 때문에 잉크를 끼워줄 거예요. 이 컬러 검정입니다. 앞쪽에서 끼워줄 거예요. 이쪽에서 이거 이렇게 옵니다. 야. 이거 꽂는 자리가 아, 여기 이 색깔의 컬러 검정 개봉할게요. 그거 제거하고 아, 네, 맞아요. 그거 사시면 그 오면은 이 칩이 안쪽으로 해서 이거 눌러 주세요. 딱 소리 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덮어 주면은 이쪽에서 액정을 보겠습니다. 부정 메시지가 이제 없어지면 인식이 된 거예요. 네. 인식이 다 됐습니다. 네, 됐으면은 복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초기 설치 테스트까지 완료됐습니다. 네, 프린터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요 USB 프린터 케이블로 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할 때는 먼저 끼우지 마세요.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먼저 설치한 다음에 해야 돼요. 여기 삼성전자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해당하는 모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가겠습니다. 완료되면 열기. 이렇게 이제 떴을 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요거 이제 컴퓨터 쪽에 하고 요거는 프린터 쪽에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신호가 올 거예요. 신호가 설정 완료. 이제 그러면 이제 설정 코너에 프린터 코너에 가면은 프린터 스캐너에 이렇게 J1680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먼저 테스트 페이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린터 설치, 드라이버 설치 테스트 페이지까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